LA 인근 말리부에서 과속하던 차량이 잇따라 추돌사고를 내면서 길가에 있던 페퍼다인 대학 소속 여학생 4명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중과실치사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아이비리그 진학을 위해 학부모들이 초고액 대입 컨설팅 업체를 고용하는 등 입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편법과 불법의 경계도 넘나들면서 자칫 대학 입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내일 강진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훈련을 실시합니다. 목소리만 듣고도 당뇨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혈액 채취 없는 당뇨병 검사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 리스트가 공개됐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호권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호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호권과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서꾼의 천정산삼 경호권은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호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전폭 지지와 함께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해서도 인도적 지원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적인 비난을 받는 가자지구 병원 폭발 참사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소행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을 전격 방문하자마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포옹하며 연대감을 과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텔아비브 현지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특히 500명 가까이 사망한 가자지구 병원 참사에 대해 이스라엘의 소행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자지구 내 테러 조직이 로켓을 잘못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국방부 자료가 근거라고 답했습니다. Based on the information we've seen to date, it appears the result of an errant rocket fired by a terrorist group in Gaza.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도 SNS를 통해 최근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가자 병원 폭발에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폭발 양상과 적외선 위성 데이터 등을 토대로 병원 폭발의 원인은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의 로켓 오발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하마스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맹목적으로 편향돼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이 병원을 터뜨리겠다고 위협한 후 유도 미사일로 공습했다면서 관련 증거를 국제기구에 제출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주민들도 하마스의 피해자라고 강조하면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주민들에 대해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방침도 약속했습니다. The vast majority of Palestinians are not Hamas. Hamas does not represent the Palestinian people.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천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 예산을 의회에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가자 지구를 봉쇄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통한 구호품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조치인데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영석 기자입니다. 가자지구와 이집트의 국경지대인 라파. 굳게 닫혀있는 검문소 앞에 구호품을 실은 트럭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비롯해 가자지구로 가는 모든 통로에서 물품이 반입되는 것을 막아온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18일 이스라엘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이집트에서 가자지구로 보내는 인도주의적 구호품의 반입을 막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오직 식량과 물, 의약품만 들어갈 수 있고 하마스의 손에 구호품이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또 인질들이 돌아오지 않는 한 이스라엘 영토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이 가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하마스가 구호품을 훔친다면
그들이 팔레스타인 주민 복지에 관심이 없음을 다시 보여주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가자 지구 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처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내려졌습니다. 테오드로스 거브로여수스 WHO 사무총장 역시 가자지구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며 조속한 구호품 반입을 호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결정으로 가자지구의 유일한 생명줄로 불리는 라파 검문소를 통해 조만간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구호품이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남형석입니다. 말리부 지역에서 통제력을 잃은 한 자동차가 여러 대의 차량과 충돌하면서 도로를 걷던 여학생 4명을 치어 숨지게 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말리부 경찰국은 어제 저녁 8시 30분쯤 21,600 블럭 퍼스픽 코스트 하이웨이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쪽으로 주행하던 검정색 BMW 차량 운전자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았고 차량들이 길을 걷던 여학생 4명을 덮치면서 모두 현장에서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숨진 학생들은 모두 페퍼다인 대학 재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This caused the suspect's vehicle to collide into three parked vehicles and subsequently those vehicles hit four female adults standing on the side of the roadway near the parked vehicles. The four females were pronounced dead at the scene. This one's tough. There's a lot of carnage, just metal carnage. And you know, anytime you come and there's four bodies that didn't survive, that's a tough one to watch.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 지역은 산책이나 조깅 등을 위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 최근 과속 차량이 증가하고 자동차 경주를 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과속 운전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며 사고를 낸 운전자는 22살의 남성 프레이저 마이클 보엠으로 중과실치사 혐의로 현재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입학 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 좁은 문 사이를 뚫고 들어가기 위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쟁은 엄청나게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컨설팅 비용에 거액을 쓰는 것은 물론 중학교부터 입시를 준비하고 필요에 따라 타주로 이사하는 등 아이비리그 합격을 향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자녀와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컨설팅을 알아보던 학부모 A씨. 한 컨설팅 업체가 대입에 필요한 교과외 활동을 만들기 위해 수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바이올로지과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에 맞는 리서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리서치 업체에서. 그러면 그 몇천만 원이에요. 몇천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한 2천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2천만 원. 하지만 명문대 합격문은 점점 좁아지는 데다 입시 전형은 다양해지고 특히 진학 준비 과정 중 교과외 항목의 비중이 커지다 보니 컨설팅 업체를 찾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10개를 써야 되더라고요. 액티비티가. 그리고 자원봉사도 정해져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많이 해야 돼요.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는 40시간 얘기하더라고요. 잘 모르면 계속 이거를 쳇바퀴 돌듯이 돌다가 나중에 대학 입시 쓸 때 제대로 쓸 게 없어버리면 좀 허망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컨설팅을 연락을 하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전 세계에서 매년 최상위권 학생들이 몰려들면서 입시 지원자가 늘어나는 반면 입학 정원은 줄어들면서 아이비리그의 합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수많은 지원서 중 가장 눈에 띄는 지원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컨설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It's gotten so competitive getting into these schools that parents are really trying to get every competitive advantage. So they're willing to invest whatever it takes to get their kids into these schools. 하지만 경쟁이 과도해지다 보니 일부 컨설팅 업체들 사이에서는 수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했고 학부모들이 거액을 지불하는 건 물론 자녀의 나이를 속여 컨설팅 업체에 등록하거나 타주로 이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If you move to Kentucky, if you move to Arkansas, There's a great chance that your classmates might not want to even apply to Harvard. You might be the only student from your high school applying, so your chances are much higher. One thing that a lot of parents have realized was that
this entire process is not necessarily completely fair. It's an unfair game. 한 산업시장 조사업체에 따르면 올해 미국 내 교육 컨설팅 시장 규모는 무려 28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삐뚤어진 입시 경쟁이 돈만 주면 대학 합격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고 자칫 사회적 불평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내일 강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비상훈련을 실시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위기대응국은 세계적인 국제 지진 대응의 날인 내일 주민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내일 오전 일제히 지진 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대비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당국은 이번 대피 훈련으로 매년 미국 내 지진이 가장 자주 일어나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강진 발생 시 사상자 발생을 줄이고 주민들이 스스로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위기대응국은 지난 11일부터 규모 7.0의 지진과 같은 수준의 진동을 유발하는 장비를 가지고 대도시를 순회하면서 지진 대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So this is Earthquake Simulator. You know, it's a safe ride. You have a chair, you have handles to hold on to, but you know, it replicates a 7.0 magnitude earthquake. And we want everybody in entire California to practice how to drop, cover, and hold on, which really means if you feel the shaking, drop underneath something sturdy, preferably a table. Cover your vital organs in your head and hold on until that shaking ends. And also remember, there will be aftershocks, so stay underneath there until the shaking completely subsides. 한편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카운티는 오늘 아침 9시 29분쯤 규모 4.2의 지진이 일어났으며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 건물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등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공지능 AI를 통해 목소리만으로 제2형 당뇨병 여부를 90% 가까이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캐나다 클릭 연구소는 음성 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해 10초 분량의 목소리만 듣고 제2형 당뇨병 여부를 구별하는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건강한 성인 200여 명과 제2형 당뇨병 환자 75명의 신체 데이터를 조사하고 스마트폰에 제시된 문구를 녹음하도록 한 뒤 이에 대한 14가지 음향학적 특징을 추출해 당뇨 환자를 구별하는 AI 모델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AI 모델은 공복 혈당 검사의 경우 85%, 당화혈색소 검사는 91%,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92% 등 당뇨병 진단에 필요한 모든 검사에서 높은 정확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를 통해 현재 혈액을 채취해야만 진단이 가능한 당뇨병 검사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아마존이 처방약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은 텍사스주 컬리지 스테이션시에서 처방약 드론 배송 서비스를 개시하고 아마존 약국을 이용하는 프라임웨어 가입 고객들은 처방약을 드론으로 1시간 이내에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송 가능 약품은 독감과 천식 등 일반적인 질환에 대한 약부터 500여 개에 달하며 장애물을 피해 상공 40m에서 120m 사이를 운행하는 드론이 고객 집 문 앞에 주문 상품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드론 배송에 대한 추가 비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존 측은 드론 배송을 통해 급성이나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고객들이 더 쉽고 빠르게 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다음 주부터 탑승 시간 단축을 위해 창가 좌석 우선 탑승제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에 따르면 10월 26일부터 일부 국내선과 국제선에 한해 일반석 승객들 가운데 창가 좌석 항공권 구매자가 먼저 탑승하고 이후 중간 좌석 그리고 통로 좌석 순서대로 탑승하게 됩니다. 유나이티드는 실제 이 같은 탑승 방식을 국내선 4개 노선에서 테스트해본 결과 승객들의 탑승 시간을 최대 2분까지 절약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탑승 방식은 일반 이코노미석에만 적용되며 최저 운임을 내는 베이직 이코노미석은 해당 없이 맨 마지막에 탑승합니다.
한편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 또는 군인이나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자 그리고 2살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여행하는 가족과 같은 사전 탑승 그룹에는 해당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 리스트가 공개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스팸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인 빈베리파이드는 최근 미 전역에서 국세청 IRS를 사칭해 돈을 요구하거나 당첨된 복권 상금 등을 받으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빈베리파이드는 보이스피싱에 가장 많이 쓰이는 전화번호 12개를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개된 번호 가운데 문자를 이용한 사기는 9개 번호에서 시도됐으며 은행과 신용카드 사기는 4개 번호가 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이스피싱 번호들에 대해 즉시 수신 거부를 하라고 권고하면서 낯선 지역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지 말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기범들이 자주 사용하는 번호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최대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오늘부터 광고 없는 요금제 구독료를 인상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일부 요금제의 구독료 인상을 발표하고 오늘부터 미국에서 4개 기기 동시 접속 가능한 프리미엄 요금제의 구독료를 기존 $19 99센트에서 $22 99센트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개의 기기만 접속이 가능한 기본 요금제 역시 기존보다 $2 오른 $11 99센트로 올랐고 광고를 시청해야 하는 요금제는 기존 $7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에 앞서 넷플릭스는 3분기 유료 멤버십 구독자 수가 2억 4,700명에 달했다는 실적을 공개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광고 요금제 멤버십을 도입하면서 전분기 대비 구독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어제 하루 프랑스 공항 14곳이 한꺼번에 테러 위협을 받아 공항이 폐쇄되고 이용객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 역시 일주일 만에 세 번째 테러 위협으로 또다시 폐장했습니다. 손영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릴과 리옹, 낭트 등 프랑스 전역 14개 공항에 폭탄 테러 위협이 가해졌습니다. 공항에는 테러를 경고하는 이메일이나 의심스러운 소포가 보내졌습니다. 공항들은 즉시 폐쇄됐고 보안 요원과 함께 폭발물 처리 장비 등이 동원됐습니다. 공항 이용객들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등에서 오던 항공기들은 회항했고 이륙을 준비 중이던 수많은 항공편들의 운항도 지연됐습니다. 베르사유 궁전 역시 또다시 폭탄 테러 위협을 받아 방문객들을 대피시키고 폐장했습니다. 일주일 사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프랑스 곳곳에서 테러 위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벨기에에서 벌어진 총격 테러로 스웨덴인 두 명이 숨진 사건 역시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소행임이 드러나자 유럽연합 내에서는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강제 추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If a person is considered to be a national security threat, member states must have the power to force the person to leave. 프랑스 내뿐 아니라 튀니지와 레바논, 이란 등에 위치한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도 반이스라엘 시위가 잇따르는 상황. 프랑스는 하마스에 살해당한 프랑스 국민이 24명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자국민들에게 레바논 등 위험지역 여행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 어제 중국에서 열린 1대1로 포럼 후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만나 깊은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한 공동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 다만 푸틴 대통령이 분쟁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문현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1대1로 정상포럼 개막식이 끝나고 열린 중러 정상회담.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부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그간의 많은 만남을 강조하며 우정을 표현했습니다. 我同总统先生先后42次会晤建立良好的工作关系和深厚友谊 그러면서 양국 간 무역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강조하며 일련의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 또한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양국의 긴밀한 외교 정책 협조는 필수라며 회담에서 양자 관계를 포함해 모든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국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함께해온 중러이기 때문에 당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도 공동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입장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담 후 푸틴 대통령이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가자지구 병원에 대한 공격을 비판하며 분쟁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Что касается удара по, как вы сказали, по госпиталю, трагедии, которая там произошла, это ужасное событие. 어제 양국 정상의 회담은 시진핑 주석의 핵심 확장 정책, 중국과 아시아, 유럽을 연결해 경제 벨트를 구축하는 일대일로 포럼을 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어제 개막식에서 개발 도상국 등과 함께 현대화를 실현하길 바란다며 일대일로를 중국의 패권 추구라고 비판하는 미국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 이념 대신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나온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 지혜로운 변화와 소통 강화를 예고했던 윤석열 대통령. 어제는 참모들에게 국민의 뜻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2년보단 민생에 총집중할 때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7일 저녁 행사에선 반성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얼마나 이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는 저와 또 우리 내각에서 좀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에 대해 반성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상 처음인데 선거 패배와 관련된 표현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민심은 천심이다. 국민은 늘 왕이라고 애둘러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틀 연속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만나 당정 소통 강화에도 나섰습니다. 앞으로 당이 좀 더 주도적으로 민생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다는 말. 다만 대통령실은 선거 패배로 일각에서 거론되는 인적 쇄신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감사나 국회 예결위 문제 등으로 당장 개각을 할 시점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져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죠. 당시 공익 제보자였던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카메라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공익 제보자 조명현 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과 김혜경 그리고 그의 가족 수발을 드는 공무원의 월급과 그들의 배를 채워주며 그 외 개인적인 사용에 값을 지불한 우리 모두는 피해자입니다. 조 씨는 지난 2021년 경기도 명의의 법인카드로 음식 등을 사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집에 배달했다고 제보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은 몰랐던 일이라는 이 대표 측의 반박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국정감사에서 내놓으려 했지만 민주당이 막아섰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제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기필코 뒤엎어 무산시키는 것입니까? 여야는 앞서 국민권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권익위 일반 제보자를 참고인으로 부르자고 신청해 이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가 조 씨인 걸 뒤늦게 한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참고인 채택을 취소하기로 다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간의 국감장을 정쟁으로 흐르게 할 수 있는 증인은 채택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먼저 있었다면서 조 씨의 주장은 대응할 가치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12구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놀이공원이나 유통가에서 할로윈 마케팅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올해는 조용하게 보내자는 할로윈 지우기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여느 해라면 호박 장식으로 가득했을 광장에는 새로운 조형물이 들어섰습니다. 대형마트 역시 할로윈 소품들이 자취를 감췄고 때일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진열됐습니다. 매년 이태원에서 열렸던 지구촌 축제도 올해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들도 할로윈 대신 추수감사절 행사 등으로 대체하는 추세입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확산되는 할로윈 지우기.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다 흥년도부터 축제는 언제든지 즐길 수 있으니까는 작년에 너무 크게 참사가 일어났으니까는 올해 정도는 조용히 보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즐기는 거는 모두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유의를 하면서 즐기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사 이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던 이태원. 상인들의 호소는 어느 때보다 간절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 역시 할로윈 축제 문화를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참사 현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기억의 길을 찾아 추모의 의미도 되새겨달라고 당부합니다. 많은 분들이 놀러 오셔서 그걸 쳐다보시면서 우리 아이를 또 기억해 줄 수 있거든요. 유족들은 오는 29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청장을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학생은 피해자를 촬영하고 신고하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깜깜한 새벽 초등학교 교문 안으로 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몰고 들어옵니다. 뒷좌석에는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40분 뒤 남성은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 밖으로 빠져나갔는데 뒷좌석에 여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은 지난 3일 새벽 충남 논산에서 술에 취해 기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오토바이에 타라고 권유했습니다. 여성은 지인으로 착각해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은 여성을 집이 아닌 인근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면서 휴대전화와 현금 1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조사 결과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는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분명히다가 문을 잠근 것 같은데 전날 저녁에 열려 있고 그래서 이제 CC 카메라를 돌려 보니까 전날 밤 9시 10분쯤에 문을 열고 오토바이를 꺼내가더라고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 당일 오토바이를 훔친 장소에 다시 가져다 놓으려던 중학생을 붙잡았습니다. 휴대폰 찾기 어플을 통해서 GPS 관련 위치를 단서를 경찰에 제공을 해주고 오토바이를 훔쳤던 장소에서 그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중학생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 한복판에 있는 유대인 시설이 화염병 공격을 받았습니다. 독일 당국은 즉각 수사에 나섰고 울라프 숄츠 총리는 유대인 혐오 공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18일 새벽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베를린 중심가에 있는 유대인 시설로 화염병 두 개를 던지고 달아났습니다. 유대교 회당과 학교가 들어선 곳인데요. 화염병은 건물 앞 인도에서 깨졌고 시설 관계자가 재빨리 불을 끈 덕분에 다행히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에 대한 반감도 확산되고 있는 만큼 독일 당국은 이번 사건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베를린 유대인교구 대표는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된 1938년 이후 85년 만에 독일에서 다시 유대교 회당이 불에 탈 뻔했다며 우려했습니다. 얼마 전 벨기에 브뤼셀 도심에서 튀니지 출신 남성이 총을 난사해 스웨덴 국적의 축구팬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는데요. 범인은 12년 전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 섬을 통해 유럽으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그는 스웨덴으로 갔지만 이주민은 처음 들어온 국가에서 난민 신청을 해야 한다는 EU 더블린 조약에 따라 스웨덴에서 추방됐고요. 이후 벨기에에서도 난민 신청이 거부돼 추방됐다고 합니다. 총격범은 자신을 추방한 스웨덴에 보복하기 위해 스웨덴 축구팬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럽연합은 반난민 정서를 고려해 난민에 대한 강경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미국 두 정상의 통화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 후 귀국하던 중 기내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이집트 대통령의 동의로 우선 최대 20대의 트럭이 이집트에서 가자지구를 잇는 라파 검문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ICC 이집트 대통령은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협력 방안과 구호물품 분배 방법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요. 이번 통화에서 두 정상은 중동의 안정 유지와 분쟁 확대 방지 등에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과 관련한 게시물 댓글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으로 가짜뉴스는 물론 폭력적이고 노골적인 댓글이 급증하는 데 따른 조치인데요. 메타는 이번 조치가 앱에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거라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평생 함께하고픈 마음, 힘이 되고 싶은 마음, 지켜주고 싶은 마음. 서산의 맑고 깨끗한 자연과 장인의 정성으로 만든 건강한 먹거리. 마음을 갖다, 마음을 전하다. 서산뜰에.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로또 복권 1등 당첨. 확률이 800만 분의 1에 불과한데요. 최근 한 통계물리학자가 로또 번호 고르는 요령을 공개하면서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통계 물리학자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통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로또를 살 때 피해야 하는 번호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1, 2, 3, 4, 5, 6처럼 연속된 숫자 배열은 적지 않는 게 좋다고 했는데요. 일주일마다 만 명이 그렇게 적기 때문에 당첨돼도 당첨금이 적다고 말했습니다. 또 용지의 숫자를 세로로 쭉 이어 적거나 생일을 조합해 번호를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는데요. 생일로 조합하다 보면 30일 이후의 숫자를 잘 선택하지 않게 돼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번호를 골라야 할까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 숫자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 통계학자는 그 번호를 알 수 없으니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자동으로 선택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과거에 로또를 아무리 많이 샀다 하더라도 어쩌다가 처음 산 사람과 당첨될 확률이 정확히 똑같기 때문에 로또에 큰 돈을 쓰지 말라고도 했는데요. 누리꾼들은 결국 특별한 방법은 없고 그냥 운에 맡기라는 뜻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SNS에 불륜 현장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물이 올라오면서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몰래 찍은 남녀 커플의 사진과 영상이 불륜, 외도, 애인 바람, 증거 수집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버젓이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의뢰받은 업무를 처리한 뒤 홍보를 위해 올린 게시물로 보이는데 당사자들의 얼굴은 가려져 잘 보이지 않지만 옷이나 가방, 신발 등의 차림새는 그대로 노출돼 가까운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초상권 침해 같은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불륜 당사자들을 비난하는 누리꾼도 많았지만 이런 업체들이 과연 합법적으로 운영되겠느냐며 걱정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 항공사가 중량 초과를 우려해 긴급히 추가 항공편을 띄우고 승객들을 나눠 태우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수모 선수들이 단체로 탑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모 선수들은 지난 12일 일본 최남단에서 열리는 대회 출전을 위해 도쿄 하네다 공항과 오사카 이타미 공항에서 비행기에 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십 명의 수모 선수들이 탑승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해당 항공사 측은 선수들을 한꺼번에 태울 경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데요. 일본 항공은 승객의 평균 몸무게를 70kg으로 계산해 항공기를 운영하는데 이날 탑승 예정이던 수모 선수들은 한 사람이 보통 120kg을 훌쩍 넘어 제한 중량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더 큰 항공기를 투입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이타미 공항에는 큰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없었고 결국 항공사는 임시 항공편을 편성해 선수들을 나눠 태웠다고 하네요. 동남아시아 저비용 항공사 에어아시아의 최고 경영자가 회의 도중 상의를 입지 않은 채 마사지를 받는 자신의 모습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에어아시아 CEO 토니 페르난데스는 자신의 비즈니스 소셜 플랫폼에 마사지를 받으면서 회의할 수 있는 에어아시아의 문화를 사랑해야 한다고 적었는데요. 페르난데스가 공개한 사진 속 그는 사무실 의자에 셔츠를 입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그의 뒤에 선 여성은 앞치마와 머리막, 마스크를 착용한 채 페르난데스의 어깨 부위를 마사지하는 모습인데요. 공기업 최고 경영자가 회의 중 마사지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사진은 곧바로 삭제됐습니다. 카메라가 정신없이 흔들립니다. 영상의 고가도로 부분을 자세히 보면 고가도로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주변이 아수라장이 되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인도 최대 도시인 뭄바이와 서부의 고아주를 연결하기 위해 한창 공사 중인 도로가 이렇게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건데요. 다행히 사고 당시 주변에 차량이나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당국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인데 현지에선 부실 공사와 부패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8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